얌마, 너 괜찮냐? 너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임마. 저는 괜찮습니다. 아, 괜찮긴. 너 사흘 밤낮을 앉았다면서? 우리 마마님, 아니 우리 수건 마마님의 책봉식인데요. 제 인생 최고의 연주를 선물해 드릴 겁니다. 야, 임마, 너 이러다가 수건 마마님 책봉식 날 네 인생 최대 실수하겠다. 어여 가서 눈 좀 붙여. 아, 싫습니다. 연습할 거예요. 이제 한시경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저리 좀 가십시오. 성가십니다. 아, 이 이름이 이게... 자냐? 자, 주무세요. 정신 차려, 이놈아. 잔 거 아닙니다. 잔 거 아닙니다. 지금 수건 마마님에 대한 제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저... 뭘 생각했는데? 뭘... 저만의 비밀입니다. 꼭 그런 거를 눈치도 없으시고 참. 승정원에서 올린 교지이옵니다, 마마. 내 손으로 잡지를 내리게 되다니 이처럼 기쁜 날이 없네, 안상궁. 마마. 그래, 수건은 준비를 마쳤다 하던가? 어, 세상에, 마마. 얼굴도 당이도 어쩜 이리 고우십니까? 어? 헌데 분을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습니다. 에휴, 또 그러십니다. 오늘 이제부턴 무조건 하드를 하셔야 합니다. 제발 저희를 위해서라도 그리해 주세요, 마마님. 예. 아니, 그리하겠네. 예, 압니다. 불편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마만 엄연한 왕실의 후궁 마마십니다. 그러니 이제 윗전으로서 당당하게. 마마! 아, 왜 이러지? 어? 마마, 왜 그러십니까? 어디 불편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분양이 너... 어? 마마, 혹시... 예,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래, 천상궁은 어찌하고 있든가? 책봉식장에 무사히 당도하였는가? 저 그것이 책봉식이 좀 늦어질 듯하옵니다, 전하. 그게 무슨 말인가? 책봉식이 늦어지다니? 마마의 초소에 의관이 급히 들었다하옵니다. 뭐? 전하! 어떤가? 마마! 전하. 초소에 의관이 들었다 들었어. 무슨 일이오? 전상궁은 괜찮은 것이오? 아니요, 전하. 괜찮지가 않사옵니다. 뭐요? 전하, 경하드리옵니다. 전상궁이 회임을 하였습니다. 중전, 지금 뭐라 하였소? 회임이라 하였소? 예, 전하. 동이야. 전하. 아니다, 아니다. 그냥 앉아있거라. 대몽이었구나. 정말 그게 대몽이었어. 예? 내가 일전에 묻질 않았느냐. 먹고 싶은 건 없는지, 졸음이 오진 않는지 하고 말이야. 그럼 전하, 그때... 그래. 내가 이 아이 대몽을 꾸었다. 이 기쁨은 어찌 말로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임금인 내가 이제서야 세상을 다 가졌단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 전하. 동이야. 회임이요? 누가요? 우리 마마께서요?
그래 이놈아, 이제 두 눈이 반짝 뜨이냐? 그게 정말입니까? 우리 수건마마께서 정말 아기씨를 가지셨다고요? 그래 이놈아, 우리 수건마마께서 회임을 하셨단다. 회임을 하셨대. 나리! 아유, 야야,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아이고. 후궁의 첩제를 받는 날 회임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영감, 예, 이러니 겹병사라는 거지요. 저 영감. 그래, 어서 가보게. 자는 마마를 배워야지. 예. 동희야. 오라버니, 이제 나를 외숙이라 부를 아기씨가 나시는구나. 그렇지? 예, 오라버니. 이런 날 눈물이 난다.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 오라버니, 내 손으로 자네에게 첩지를 줄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는데, 회임이라니 내 평생 오늘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네. 마마, 고맙네 천상궁, 아니 천수건. 자네가 전하와 왕실을 위해 정말 큰일을 해주었어. 자, 이제 그만 가세. 이제 자네의 책봉식을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경하드리옵니다 수건마마. 경하드리옵니다 수건마마. 중궁전까지 감찰부에서 모실 것이옵니다 마마. 책봉 교지를 내어주게. 예, 마마. 금일, 갑술년 4월 26일 왕실의 지엄한 예법에 따라 청가 동의를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하니 그 교지를 받들라.
아이 참 감개무량. 수건, 지금처럼 성심을 다해 전하를 보필하고 내 명부에 가장 큰 귀감이 되어주게. 성심을 다해 하명을 받들겠습니다, 충전 마마. 경아 드리옵니다 수건 마마.